네. 명태균은 나름대로 천공에 비하면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인 거죠. 상대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긴 하지만. 여론 조사 통계도 들고 네. 오고. 조작하긴 하지만 어쨌든 통계를 갖고 온다. 근거도 제시하고. 네네네. 나름 막 설득력 있는 얘기도 하고. 대응하는 걸 보면 상당히 침착한 편이더라고요. 냉정하고. 막 화내고 뭐 이런 쪽보다는 흥분하고 네. 이런 것보다는 침착하고 냉철한 쪽인 것 같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진짜 좀 수가 높은 사기꾼 아니냐.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거나 후리는 기술도 상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선한테 상납 받았잖아요, 매달. 네네. 그 세금을 그렇게 반씩 떼어가면 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론도 틀리지 말라고 얘기했다는데요. 네, 이론도. 이론도 틀리지 말라고. 조폭들도 반씩은 안 걷지 않나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이거 이거 반만이 아니에요. 이것만 가져간 게 아니고 김영선이 네. 또 따로 정치 자금을 또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몇 천만 원을. 명태균한테.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한두 푼이 아니에요 보니까. 아니 김영선이 지난 총선이랑 이번 총선에 재산 신고를 했는데 110억이 없어졌어요. 오. 그러니까 돈이 엄청 부자거든요 김영선이. 그래. 자기 부자야. 재산 자체가 180억인가를 신고했어요. 근데 110억이 없이 이번 총선에 신고를 한 거예요. 110억을 다 썼나?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사라진 뭐 주가 주식일 수도 있고 뭐 예상이 되지만 그중에 상당수는? 상당수는 지금 명태균한테 간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드는 거죠. 그럼 명태균이 그걸 혼자 먹었을까요? 아니면 또 올리는 데가 있을까요? 당연히 네. 어디론가는 돌고 있었겠죠 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김영선이 또 명태균한테만 줬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김영선이 수조권 물 먹방하면서까지 아, 나를 반드시 내가 국회의원 되겠다 이런 투지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투지라기보다 미친 거죠. 그게 뭐 어떻게 그게 투지입니까? 미친 투지 안 돼요? 네, 투지는 좋은 쪽에 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표현이 적합하지 않았네요. 하여튼 뭐 그렇게 절박한 상태였으니까 명태균 말고도 곳곳에 선 닿는 데마다 돈을 뿌리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명태균이가 이 사람을 장악하는 능력,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단 말이에요. 예. 그럼 김영선이가 어디로 돈 쓰는지 다 알고 딴 데 돈 안 나가고 나한테 다 바쳐라. 야야 여기저기 뿌려봐도 소용없어. 나한테 올인해.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쭉쭉 빨아먹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전화해서 그러잖아요. 명태균이 혹시 기분 안 좋냐고 막 전화해서 막 빌빌거리잖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 모습이 너무 주종관계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런 통화도 있었어요. 했거든요. 네. 저는 보도 중에서 이제 그런 걸 봤는데 회의를 할 때 공식적인 무슨 회의인데 의장 이제 그 짱이 이제 김영선인 거죠. 네. 근데 김영선을 거기 앉힌 게 아니고 명태균이 거기 앉고 김영선을 옆에 앉히고. 네. 그 다음에 회의 중에 말 좀 못하고 그냥 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면박 주고. 쌍욕을 네. 했다고. 네, 쌍욕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완전히 장악했다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거는 마치 우리가 그 최순실과 박근혜 관계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순실은 그렇진 않았죠. 최순실도 그때 뭐 말 맞고 지각하고 막 그랬는데. 뒤에서는 그랬지만 네. 공식적인 자리에 와서 회의 자리에 앉고 그러진 않았어요. 비공식 네. 자리에서 비공식적으로 이제 뭐 이제 만났을 때 그랬겠죠. 근데 그거는 공개전 자리였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네. 목격했다는 네. 거잖아요. 같은 네. 자리에 있고. 네. 그러니까 명태균은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최순실하고도 좀 다른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번에 공수처장이 법사위에 출석을 했는데 이 김건희 공천 개입 관련해 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도 검토해 보겠다. 아무튼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이게 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리도 많이 터져 나오지만 네. 뭔가 이게 공수처 하면 사실 거의 뭐 공수래 공수처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거의 하는 일이 없었잖아요. 네. 뭐 이런 얘기 함부로 할 수 없는 건데요. 그러게요. 이게 네. 말로만 끝일 건지 아니면 실제로 네. 수사가 시작될 건지를 봐야 되겠지만 그러긴 하죠. 공수처까지 움직인다면 뭐 큰손 작전이 확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봤을 때 조선일보 그다음에 네. 몇 개 지금 뭐 JTBC 움직임들 네. 그렇다면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미국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윤석열은 이제 다 썼어요. 쓸모가 없긴 해요 미국 입장에서. 하긴 뭐 이번에 이제 윤석열은 기시다와 윤석열 네. 두 사람이 합작으로다가 네. 뭐 진짜 많이 주면 노벨상 정도 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기시다는 이번에 끝났고 네. 네. 그러니까 한일 군사동맹이 목적이었는데 사실상 했으니까요. 다 완결지었던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의 수건이었던 건 윤석열이 다 들어줬기 때문에 네.
굳이 윤석열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윤석열이 사고 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